저희가 또 코너 속에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. 네. OX 퀴즈예요. 아. OX 퀴즈인데 yes or no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. 준비했고요. 질문을 드릴 텐데 너무 생각 깊게 하시면 안 돼요. 네. 바로 yes 네. or no를 들어주셔야 합니다. 좋아요. 이런 거 좋아하세요?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게요. 같이 듀엣을 부르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. 있다. 연관 검색어에 박세영 몸매가 뜨는데 내가 봐도 내 몸매는 좋은 편이다. No. 난 승부욕이 많은 편이다. 예. Yeah. 승부욕 많으실 것 같아요. 저요? 나쁜 거 아니에요. 네. 언제 발동하나요, 승부욕을? 그러니까 막 진지하게 막 승부욕 이렇다기보다 오히려 더 큰 일에 대해서는 좀 승부욕이 없는 편이고. 아 그래요? 네. 막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내기하고 네.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소소한 것들에서 네. 갑자기 친구들이 오랜만에 보드게임을 사와가지고 이기셨어요? 예, 이겨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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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같이 듀엣을 부르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고 하셨죠?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. 저는 가수가 아니고 배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수분들이랑 듀엣을 한다는 거는 우영 진짜 우영 씨 어때요? 너무 오랜만에 저희 했잖아요. 아 그럼 한 번 더. 아 한 번 더요? 한 번 더 네. 좋죠. 달달한 노래. 우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. 달달한 걸 네.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예전에 또 인디밴드 스탠딩엠이랑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셨더라고요. 네. 사실은 제가 뭐 가수를 할 실력까지는 아닌데 그 작업하는 자체가 좀 되게 즐겁더라고요.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. 네. 뭐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같이 노래를 하고 그런 녹음을 하고 하는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기회가 된다면 뭐 듀엣이든 뭐든 저는 너무 좋죠. 연관 검색어에 박세영 몸매가 뜹니다. 네. 아 근데 몸매에 자신 없으세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아니, 저는 사실 뭐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좋다기보다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. 막 비결 혹은 어떻게 하냐. 사실 진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진짜 이거는 내 몸에 맞게? 그리고 무조건 마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?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자기한테 맞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그리고 식단도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네. 비결은 없는 걸로? 저는 네. 걷는 거 진짜 좋아해요. 그거네요. 그게 비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럼요. 걷는 거 진짜 좋아요. 네. 근데 진짜 뭐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. 많이 웃고 그게 제일 제일 제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진짜로. 왜냐면 저도 다이어트를 하거든요. 근데 그냥 안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먹고 진짜 걷고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배우 박세영 씨가 함께 걸으려면 어느 동네에 가야 하나요? 서울 어디든 사실 저 되게 잘 걸어 다녀요. 아 정말요? 네. 그냥 길 가다가 누가 막 이제 인사하고 그러지 않아요?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. 대중교통도 이용하는데 네네. 스마트폰 많이 보고 다니시고 바쁘게 돌아다니잖아요.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쏙쏙 지나가면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도 그렇게 잘 모르세요. 이렇게 네. 지나가다가 이런 가끔 들려요.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쭉쭉쭉.